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 시간에는 이제 요즘에 백신 접종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뭐 저희들도 이제 백신을 다 맞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백신 부작용을 얘기를 하는 건 어떤 불안감 조성을 하기 위함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맞지 마세요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백신 맞았을 경우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 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부작용을 했다고 이제 맞지 말라는 건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하시고 제발 백신은 맞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다 백신 맞으시고 요즘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전부 다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요즘 백신 맞고 이런 부작용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정도 정보로만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화이자하고 모더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는 1차, 2차로 맞죠. 그렇죠.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근데 이제 연구 결과 이제 보통 이 1차보다는 2차 접종 후에 이제 조금 뭐 열이 난다거나 오한이 온다거나 근육통이 온다거나 이런 이제 그 부작용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보고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맞고 나서가 훨씬 많은 거죠. 어떠셨어요? 2차 맞고 나서. 저는 사실 처음 이틀은 팔만 조금 아프고 이틀 지나니까 다리 쪽이랑 팔 쪽이 조금 이렇게 후들후들 거린다. 저리는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열은 안 났어요? 열은 이쪽에서 조금 뜨끈하게 느끼는 정도. 근데 막상 체온을 재보면 이렇게 열이 높진 않은 거. 예. 그리고 약간 좀 추운 느낌? 그런 느낌. 예, 그게 한 하루 이틀 가더니 말았어요. 되게 그래도 잘 넘으신 건데.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은 정말 이틀을 완전 땀을 쫙 흘리면서 끙끙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밖에 안 맞았는데 1차 맞고 좀 며칠 있다가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그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있죠. 네네. 거기 이제 연구진들의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화이자고 모더나는 2차 접종 이후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유독 1차 접종 후에 저처럼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요즘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1차 접종 후에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항체가 있다. 예,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코로나 검사를 몇 번 받아봤지만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인체에 들어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체 면역 체계를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반응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그래서 더 빨리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제 오한이라든지 열이 나거나 뭐 이런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례들도 있다. 1차 접종 이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이렇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모더나 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뭐예요? 뭐 옛날 태권 부위가 뭐. 네. 주먹 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모더나 팔이죠. 팔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더나 백신을 맞고 나면은 이 주사 맞은 부위를 시작으로 해서 빨간색 반점이 생긴대요. 네, 팔 쪽에. 그래서 이게 생기고 그게 또 반대 팔로 또 이렇게 전이가 되고 이상하게 팔에 이런 붉은색 두드러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더나 암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접종 후에 5일에서 9일 후에 나타나서 한 이틀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후에 이제 이런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적고요. 아마 2차 접종 후에 그런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보이다가 금세 사라지는 거고 이게 심각하거나 위험한 부작용이 아니니까 반드시 백신을 접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이제 백신 하면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접종이 중단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도 그렇죠. 중단이 됐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혈전이라는 게 생긴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이제 또 특이하게 이 혈전이 60세 이하에서만 나타난대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60세 그러니까 미만들만 접종이 중단된 거예요. 60세 이상들은 대부분 아직도 이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뭐 30세 미만만 가능하면 맞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이 그 혈전이 나타나도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고 설사 나타나도 하더라도 금방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게 뭐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규제들이 조금 조만간에 풀릴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그냥 진행이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앤서니 파우치 그 소장 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이분한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미국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아무래도 관심 대상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분이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위험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고, 지금 미국에는 뭐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이게 지금 한 가을까지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전 미국인들을 다 마치고도 가을까지 접종할 만큼 충분한 양이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도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FDA 승인이 안 난 상태예요. 네네.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때 우리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승인이 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파우치 소장도 뭐 크게 여기에 대해서 뭐 위험하다거나 이걸 맞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들이, 다 같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경우 과연 내가 이제 백신 접종을 했어, 맞췄어요, 맞췄어, 다 맞았는데 과연 이게 이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한번 맞으면 이제 끝난 건가? 아니면 얼마 있다가 다시 맞아야 되는 건가? 독감 주사처럼 매년 맞아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죠. 이제 요걸 좀 알려드릴게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 백신의 보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예, 이게 공식 입장인데, 다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뭐 6개월이다, 몇 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을 보건데 요게 요 정도는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다른 백신 같은 독감이라든가 뭐 다른 병과 관련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을 뭐 삼상까지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백신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백신 너무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급하게 한 거라 이게 접종 이후에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까지는 실험을 못한 거예요. 아직 기한이 너무 짧아서.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그 우선은 모더나의 측에서 먼저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지난 1월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모더나 백신의 보호 효과가 접종 후 2년 정도는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항체 반응을 고려하면 백신의 보호 기능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 4월 1일에 아주 보수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백신 효과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파이자는 한 6개월, 모더나는 2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유를 좀 보면은 백신 접종으로 그 몸에 생성된 항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유사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가고 나면 우리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한테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를 형성하는 거는 T세포와 B세포의 그 일부가 항원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항체를 보유하는 기억세포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체를 형성하는 T세포와 B세포 안에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사실상 항체가 사라지더라도 얘가 비슷한 나중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한다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기억하는 그 세포로 남아 있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6개월이다, 뭐 2년이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억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느냐는 좀 백신마다 좀 차이가 있죠. 사실상 뭐 생각해 보세요. 홍역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만 맞아도 평생이 기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독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 파이자 6개월, 모더나 2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제약사 측에서들 다들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근데 분명히 기억세포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잘하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 한 번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말 그대로 뭐 몇 달에 한 번에 맞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이건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네. 굉장히 지금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백신의 이렇게 부작용 그리고 네. 과연 그 효능이 얼마나 오래 갈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부작용처럼 몸 아플 때 네. 타이레놀만 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몰트린, 어드빌은 드시면 안 됩니다. 저 몰트린 먹었어요. 저 애드빌 먹었는데 우리 둘 다 저 큰일 날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네. 많이 아팠나 보군요. 네. 타이레놀 드셔야 돼요. 네. 아니 원래 타이레놀은 코로나 걸렸을 때 타이레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레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백신도 마찬가지인가? 그러니까 어드빌을 몰트린하고 타이레놀하고는 얘네들이 그게 달라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그리고 이거는 좀 통증을 완화하고 이런 것들. 이부프로펜 저희가 몸소 몸으로 이제 네, 저희가 마루타가 돼서 해봤는데 몰트린하고 어드빌은 안 듣는다는 거 타이레놀 드십시오.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